부모님이 병원으로 할아버지를 모시러 간 사이 8살 세진이가 다급히 형을 부릅니다. 형아, 나 좀 도와줘! 그건 왜 꺼내는 건데? 베란다 한쪽 구석에서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흔들의자가 세진이가 꺼내려는 물건입니다. 이거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의자잖아. 이따가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필요할 거야. 할아버지가 세진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건 1년 전부터였습니다. 시골집에서 혼자 살던 할아버지가 몸이 쇠약해지면서 함께 살기 위해 서울로 모셔왔던 겁니다. 할아버지에게 새혁이와 세진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자들입니다. 할아버지! 그만이요. 수염 때문에 따갑잖아요. 세진이가 예뻐서 그러지. 가끔 시골집에 놀러가면 할아버지 뒤를 강아지 마냥 쫄쫄 쫓아다니던 세진이가 막상 할아버지와 한 집에서 살게 되자 불편하다며 투덜댔습니다. 할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도 싫고 냄새가 난다며 코를 막았습니다. 할아버지한테 냄새나요. 우연히 세진이의 속내를 듣고부터 할아버지는 손자의 마음을 들려고 바지런을 피우셨습니다. 목욕도 매일매일 하고 양치질도 자주자주 하고 생전 안 쓰던 화장품도 바르고 그런데 세진이는 곁을 두지 않았습니다. 답답한 도시 생활에 할아버지는 바짝바짝 말라갔죠. 사방이 나무고 풀인 자연 속에서 살던 할아버지에게 아파트는 감옥이나 다름없던 겁니다. 차츰 흔들의자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관절과 허리에도 무리가 왔습니다. 그 바람에 흔들의자를 치웠고 기어코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큰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죠. 할아버지는 꼬박 한 달을 치료받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. 세진이가 아침부터 부산을 떨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. 흔들의자는 할아버지의 퇴원을 축하하는 선물이었던 겁니다. 할아버지, 여기 의자에 앉으세요.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. 할아버지의 건강을 위해 치워버렸던 그 의자가 세진이에겐 할아버지의 분신이었던 겁니다. 할아버지, 저랑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. 할아버지의 까끌까끌한 수염이 이젠 좋기만 한 세진이.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낀 세진이가 되돌려놓은 건 할아버지의 자리였습니다.